Oh.에메랄드 원석이요. 원석 세 개 불러서 다음 처 선석 한 개 맞추시면 만 개고고. 원석 세 개.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이아, 사파이어, 에메랄드 가겠습니다. 자, 가자. 미스릴. 혹시 기회 또 없나요? 네. 리트 강철 사파이어 58 갈게요. 강철 사파이어 58. 가자. 강철 사파이어 58. 아공. 잠깐만, 아공? 자, 아공. 자, 200 정도 하죠, 아공. 다음 원석 나올 때까지. 오케이. 강철 사파이어 58. 은. 실패. 실패. 로폰이 혹시 두 손 도끼 주문서는 필요 없나요? 에, 이거 한 손 도끼만 필요하신가? 아, 이거 어떻게 두 손으로 그냥 잡고 하면 안 돼요, 이거? 네, 그럼 두 손 도끼죠, 뭐. 얘 슬슬 안 오르네? 케이크 한 2,000 썼어요, 2,000? 근데 사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파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서 여러 개를. 횟수는 반도 안 되죠, 사는데 사실 이거 횟수 안 돼도 그냥 경험치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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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지금 고무나무 수염 안 먹었는데? 어? 아니, 이게 불독? 아니, 씨, 존나 세잖아. 뭐야? 아, 제 속성 공격 있는 게 장땡이요, 역시. 이거 좀만 더 세지면 네펜데스 가도 되겠는데? 아, 확정, 완전 확정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뭐, 플렉스 하죠. 고무나무 수액? 여기서 스마 같은 거 한번 먹으면 또 물약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레거 레벨 40 찍으면 제인 퀘스트 깨면 또, 예, 또 괜찮겠죠? 사실 불독이 빅토리아 아일랜드만 있을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사실 엘라스가 딱 봐도 눈지형인데 뭐 어디 가든 사냥은 해요. 네펜데스는 확정. 네펜데스 혹시 체력 몇인지 아시는 분? 2200이에요? 아, 나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 45까지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냥 토미를 너무 자주 바꿀 필요가 없어. 예, 사실 여기서 50까지 썩어도 돼, 진짜. 근데 옛날에도 불독들을 여기서 사냥 많이 했었어요. 뭐 여기 스마다 나오고 나쁘지 않아서. 한 마리당 경험치는 약간 낮은데 그냥 딸깍하면 한 마리씩 죽으니까 그걸 생각해야 되죠. 원킬이니까. 지형이 좀 구리긴 하죠. 이게 복층도 아니죠. 이거 몇 층으로 돼 있는 거야? 4층으로 돼 있나? 여기 불독이랑 2인 파티 하면 진짜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두 개 층씩 나눠가지고. 심셔틀 아직 도착 안 했나요? 아, 아직 부른 적은 없지만. 근데 사실 여기 썬더볼스트 마스터 하자마자 썬콜이 여기 와서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봤고 사실 썬콜이 여기서 사냥해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썬더볼트 마스터 하면 얘랑 사냥 속도는 비슷할걸요? 근데 한 마리 있을 때가 좀 문제지. 그리고 여기 자리도 조금 문제고요. 이제 레벨 40 찍으면 저기 딱 장군 퀘스트 하러 가서 레벨업 하면 그럼 바로 배 타고 가볼까? 아, 잠깐만, 배 타면 또 이거 칼바람을 아, 또 칼바람을 또 놓칠 수가 없는. 오케이. 자, 레벨 40 찍었고 궁수였으면 더블샷 100에서 2000 이만. 아니 또 2000까지도 또 안 떠. 예, 궁수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님? 14,800 먹네요, 5분에.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가 이 레벨에는 안 재가지고 잘. 슬슬 배 타러 갈 준비하자고요? 아, 나 근데 왜 떠나기가 싫지? 왜 사냥을 계속 하고 싶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있고 싶네. 그래, 훈수 둘려면 돈 내고 해. 돈 내기 싫지?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쵸, 그쵸. 이게 솔로몬이죠. 물어보면 좀 말을 하던지. 생각을 좀 해보자. 여기보다 좋은 사냥터가 있을까? 근데 주니어 에티 지금 가면 뭔가 미스될 것 같지 않아요? 주니어 에티 45에도 미스떠요? 그러면 여기보다 좋은 사냥터는 없음, 지금. 물어봐 놓고 듣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막 물어봤는데 해답을 얻었어. 해답을 얻었는데 거기다가 추가 설명을 해준다든지, 참고로 그것은 말이죠 이러면서 막 다섯 줄 쓴다든지, 부가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그것은 말이죠 이러면 그때부터 눈 돌아가는 거지. 아니면 뭐 시간차 공격이라든지 1분 후에 나와가지고 아, 그거 아무도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말씀해드리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참고하세요 특, 내 말 안 들으면 존나 손해봄. 어, 님 왜 제가 한 말대로 안 하세요? 님 이제 존나 손해봄. 님 메이플 접으셈. 김 망케임. 키키 이럴 줄 알았다니까. 와, 존나 짜증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게, 시키는 대로 하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저거 제가 지금 딜 보고 네펜데스 확정 원킬 아니면 한 80% 원킬이면 네펜데스로 갈라고요. 네, 지금 어림도 없고 날 잡고 아예 훈수를 환영하는 방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또 가만히 있어요. 마치 발표시키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처럼 또 그런다니까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형아가 메이플하고 있었는데 막 뒤에서 흠, 아 저거 저거 점점점 이러면 귀싸대기 존나 맞거든.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으니 괜히 무서운 형이 아님 진짜 무서운 형들인 걔네들은 바로 체어샷이고 바로 거기가 바로 WWE 된다고. 바로 RKO 맞는 거야. 아 잠시만요. 아니 그러면 로포님 이거 레벨 저랑 비슷하시죠? 혹시 1, 2층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자 나중에 메디테이션 올리면 메디테이션 써드릴게요. 네 뭐 도적도 마력 높으면 좋겠죠. 가자. 어딨어 삐용. 자 우리 표도님이 여기서 지형이 딱히 좋진 않거든요. 왜냐면 헤이스트를 쓰시고 점프를 최대로 하면 점프력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페페를 때리기가 좀 힘듦. 페페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네, 또 해주신다면 뭐 제가 거절할 이유는 없죠. 이거 여기서 이거 다 먹어야겠는걸. 오마카세 못 먹겠는걸. 아 딸기 키크 5개까지 감사합니다. 이제 40이면 루디파케 하기에 적정 레벨인데 이 속도면 루디파케를 못할 것 같은데. 그니까 네, 탈포 찍을 거예요 이제. 사실 불독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2차에는 이게 이제 다예요. 네, 계속 파이어 에로만 쓰는 거야. 아니 뭐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네, 이거 뭐 70까지 이렇게 사냥해야 됩니다. 투구 볼 때마다 원피스 요삭 생각난다고? 아 그 조로 부하요? 아 낭만의 시대였죠. 볶음밥 은혜 킹 언젠간 나온다. 킹 독가스로 죽은 거라고 하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다. 요즘 뭐 줄넘기를 하지 않나 진짜. 아니 내용은 고사하고 싸우는 것도 이제 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해방에 들어온 그거는 멋있거든요. 근데 너무 상대를 좀 가오를 좀 챙겨줬으면 좋겠어. 동클리크 성우가 아카이누 성우야? 아. 동클리크 솔직히 생긴 것만 보면 진짜 빅맘이던 카이도우도 다 때려잡게 생겼는데 너무 처음에 나왔어. 그냥 동클리크랑 저기 뭐야 캡틴 크로랑 동맹해가지고 해적단 하나 만들어서 신세계에서 보자고 하면 안 되나? 알고 보니 크로스 길드 사나였던 거임. 여기 다음이 네펜데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5까지는 여기서 사냥해야 돼. 죄송합니다. 45까지 같은 화면을. 혹시 이 화면이 조금 질리시나요? 혹시 질리신다면 말씀해주세요. 느경으로. 그 본캐 느경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아 브금이 조금 졸리다고요? 아 그렇다면 혹시 NCS를 얘가 제가 가불기를 좀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블록골렘이 네펜데스보다 체력이 더 많지 않나요? 네펜데스도 원킬이 안 나왔는데 블록골렘은 원킬 더 안 날 거 아니야. 좋은 점이 없잖아. 경험치가 102잖아 걔네들은. 어차피 원킬은 안 나고 두 번 때려야 되는데 두 번 때려서 잡을 거면 이 주니어 에티를 잡는 게 낫지. 불독은 그냥 무조건 원킬 사냥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2킬이면 두 번 때려서 잡을 수 있는 몹 중에 가장 경험치를 많이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블록골렘은 경험치를 102주죠. 얘네는 75고 주니어 에티는 135준단 말이죠. 근데 블록골렘이랑 주니어 에티 둘 다 2킬이야. 그러면 주니어 에티 잡는 게 낫잖아. 메이플적 사고. 아 42 찍으면 이카루스 망토도 하냐고요. 아 맞네. 이카루스도 요즘 이소기카가 또 비싸잖아요. 이소기카 노작이 950이라고? 와 나이스. 자 보넬름을 껴봅시다. 좀 더 강력해 보이는데요. 자 흉아디 흉한 메탈기어를 바꿨습니다. 오늘 몇 시간 사냥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이거 사냥하고 스마를 먹을 생각은 안 했지만 진짜 뭐가 잘 안 나오긴 한다. 득템 자체로도 별로 안 나왔는데요? 아 여기 와몬메 템은 없고요. 예 이런 거 나왔네요. 이거 왜 바지라고 해. 아씨 이거 치마라고 해야지 이 사람아. 매분 감수성이 부족하네. 뒤에 꼬리 달렸다고요? 아! 아! 와 진정한 매평이다. 와 나 이거 눈에도 안 띄었는데. 와 솔직히 지금 꼴이 있네라고 말씀하신 분 지금 뿌듯하죠. 보트캣님 얼굴 시뻘겠지. 자 보트캣님 아 이미 늦었습니다. 어떻게 소감이 어떠신가요? 박제는 모평. 아니 씨. 아이 제가 또 이러면 또 쇼츠 한편 뚝딱이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붉은머리 해적단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네. 저 거기서 약간 럭키루처럼 항상 뭐 먹기만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기업으로 치면 테슬라라고? 아 이렇게 주식 이야기로 턴을 하면 되는 건가? 자 이제부터 개미털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망치 매매법을 익혀야 돼요. 그 주식 사고 그 머리를 망치로 딱 내려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년 후에 깨어나면 그게 수익률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중간에 팔아버려. 자기 머리를 때리기 좀 힘들면 자기
폰을 부수세요 망치로. 예, 그것도 망치 매매법 중에 하나죠. 아니면 엄마한테 비밀번호로 바꿔달라고 해서 엄마만 영원히 알 수 있게. 그러면 또 엄마 나 지금 팔아야 돼. 아니야 아들아 이거 안 알려주기로 했잖니. 아니야 엄마 지금은 팔아야 돼. 아 그래 오성아 너가 그렇게 딱 부탁하니까 내가 알려주마 해서 딱 팔았는데 엄마 그때 왜 알려줬어? 알려주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고 바로 불효자. 어 팔면 또 엄마 탓. 엄마! 아 사실 엄마가 미리 팔았어? 딱 가보니까 계좌가 어? 저도 예전에 주식할 때 뭐 기영이 머리 차트, 뭐 고양이 꼬리 흔들기 차트 뭐 여러가지 있었죠. 뭐 자유의 여신산 차트 이런 거 많았었는데 중국 당명 기법 그거 있잖아. 여기서 여기 이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판다 했는데 그 여기 이하가 존나 두꺼워지는 중국 당명 기법. 저는 그러면 이제 배 타고 본대륙으로 가볼까요? 아, 잘가 모이즌. 아 비숑농부님 감사합니다. 네 괴물이 돼서 돌아올게 케이셉. 아 잠시만요 로포님 여기서 마을귀환사 써야 돼. 여기서 쓰는 게 포인트야. 그래야지 위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 아씨 잠깐만 이건 변수인데요. 잠깐만요. 에 이건 변수야. 기다려 샥. 뭘 모으라는 거지? 아 나 이거 진짜 오마카세를 안 팔아요. 큰일 났다. 야 닉네임 뭐야? 이거 어어어 나이스 오마카세다. 이놈들은 왜 자꾸 블록고렘을 잡으라고 하는 거야. 원킬 나는 주니어 페페 효율이 더 좋다고. 아니 저거는 거의 저 정도면 거의 4시간 전에 있는 거 아니야? 네. 야 장공캐 재료 65에 산다는 사람도 있네. 이건 산다니까. 근데 바로 밑에 풀색 93입니다 이러고 장공캐 재료 수액 제외 90에 삽니다. 수액 빼고 90 이거 뭐 지금 공급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부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데 저거 수요는 더 늘 것 같은데? 멜러디 개구리 개당 2,000원? 와... 장공캐 재료 수액 없이 100에 삽니다. 사사사사사 이래도 안 팔아? 장공캐 포기하고 마녀풀 캐는데 오지게 안 나오네요. 제가 그 후발주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잠깐만 저 보면 이제 빡치시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어?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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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 받아보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는 근데 왜 주신 거지? 달의 돌 때문에 주신 건가? 이상한 느낌의 약만 있으면 된다. 아까 10개 있으니까 그러면 이상한 느낌의 약만? 일단 신민서님 일단 그 제가 이거 아 이거 재료값이 요즘 좀 비싸가지고 아공 있으신 거 조금 싸게 팔아주실 수 있냐고요? 어? 신민선이 저 일단 그 마을에서 제가 마을로 일단 갈게요. 네. 자. 가져가! 가져가! 아 이거 빨리 가져가 빨리! 가져가! 안 돼! 안 돼! 이거 주지 마! 아 이런 죄책감이. 말굴문만 있으면 되네? 나 조금 리쌍으로 갈게요. 자 잠깐만 가보자. 제 성의입니다. 제 성의입니다. 네. 아, 요즘 드레이크핏 비싸거든요. 네. 아니, 10%는. 야, 장공이다, 장공! 아, 장공이다! 아, 그쵸. 이속 2카. 예, 네, 그쵸. 이속 2카가, 아, 의미 있죠. 하지만 10%가 발린다면? 아, 저 그런 건 안 합니다. 네, 저는. 네, 저는 개쫄보 하남자라서 대 BJ님들이 하는 그런 거 저 못합니다. 장공 10%가 390이에요? 350에 팔게요. 사실 분. 지금 당장 사실 분. 350에 팔게요. 아 장사하기 귀찮아 죽겠어. 350에 팔게요. 네,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초비상. 여러분 저 근데 있잖아요. 저 칼바람 픽만 픽만 하고 구린 거 나오면 다 찌하면 안 될까요? 저 한 판만 하겠습니다. 네 그 네 아 이건 해야지. 잠깐만 바로스랑 바꾸면 안 되나요? 제라스 괜찮은데? 오늘 펜타킬 가겠습니다. 빨리 깨자 그냥. 에이 정말 에휴 롤붕이들이 그렇죠 뭐.
어?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된... 아,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룸바드 가나보다. 채널 변경해야겠는걸? 아, 한 마리 남겨주세요. 제니 만약에 없으면 가가지고 사인 파티를 해도 되고. 대답 없이 그냥 가셔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러면 여기서 마을귀환서를 쓰고 1층으로 내려가서 두 번 쓰고 마을귀환서를 씁시다. 저번처럼 헤매지 않았고 금방금방 끝나겠다. 한번 헤맸는데 한번 더 헤매면 그것은 진짜 인트가 0이 아닐까. 제발. 폴공 나이스. 자, 반드시 퀘스트 받으시고. 자, 금방 간다고 하고, 로프님은 가는 길에 저기 그 아까 그 맨 꼭대기에 있는 병정한테 호두 꼭 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호두 주시고 퀘스트 옆에 있는 놈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왔다 갔다 한 번 덜 해가지고 한 번 가는 길에 다 해야 돼 이런 거. 로프님 올슨 이거 퀘스트 꼭 받으셔야 됩니다. 두 손도끼 구매 가능할까요? 자, 그냥 드릴게요. 예, 네, 그 채널만 맞으면. 아, 네, 좋습니다. 자, 매직 카드 쓰고. 어,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네. 오호호호. 꼭대기 나왔어요. 엄매. 우와. 아, 뭐야, 별로 안 세잖아. 야, 이 새끼야, 뒤져. 왜 센 척해? 글쩍글쩍. 어, 감사합니다. 그쵸, 친절하시네요 다들. 이거 제가 예전에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아, 우리가 더 오래 기다렸는데 왜 그걸 같이 잡아야 함? 막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로프님. 예, 네, 그, 예, 네, 정답을 알려줘. 자, 여기서 이제 괴종시계한테, 말 시키고, 다시 갔다 돌아와서, 그거 태엽 갖다 주면 될 겁니다. 자, 괴종시계. 그러고, 틱톡한테서 만능시계 태엽을, 가져다 달랍니다. 틱톡, 옆에 있는 틱톡 잡으면 됩니다. 네, 여기 젠 좋아요. 네, 그쵸, 아공주죠? 아공이 옛날 가격이었다면 참 메리트 있었을 텐데. 여기서도 은근 파밍했을 텐데. 에블바리 맥섬 틱톡. 아, 그거 안 돼요. 어, 나왔다. 선생님, 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괴종시대한테 갖다 주고 다시 그 올슨한테 가면 아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뭐가 더 비싸지?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거 받는 게 이득임. 아, 완마가 조금 더 비싸네. 조금 더 비싸요. 별로 차이 안 나요. 예. 네. 뭐, 이분은 아공 받으실 테고. 좋습니다. 또 마을귀환서를 써서 가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루디에서 할 건 다 했습니다. 총총.